오늘 말씀은 잠언 8장 말씀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7장에서는 음녀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유혹할 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만났구나, 그리고 입을 맞추고 하지만 8장이 되니까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와 성문 겸 문어기 열어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미혹하는 음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주님은 선한 걸 말해서 정직하게 받을 만한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근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명철이 소리를 높여 불러요. 지혜와 명철이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가?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이 있고 주님 안에서 정직한 진리로 가장 귀한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성경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자들이 쓰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누가 불러요? 성경에 있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성경에 있는 명철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율법서와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기록한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가를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구약 성경에 이게 써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주신 이름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모든 족속을 부르고 계시다 이 말이죠. 성경이 모든 족속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이 높이다라는 것은 막 외치는 거예요. 성경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외쳐요? 바로 그 예수님을 알라고. 그 예수님을 알라고 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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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왔어요. 그리고 그 외친 목소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입을 통해서 다시 외치는데 요단강가에서 그가 서서 외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거기 서 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아서 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외치는 이 외침이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소리인 거예요. 그가 뭐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하라 해놓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후손이 바로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복받은 자다 라고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중요한 건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만 자손이 되어주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얘기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에 내가 이제 들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세례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요단강가에서 했느냐? 그들로 하여금 물세례를 주고자 거기서 외친 거예요.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세례를 받은 것이 그 당시에는 침례를 받은 거죠. 물에 잠기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주는 의미,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여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을 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부르심을 듣고 내가 왔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 합당한 열매는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뭔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 모습. 그 소리를 들은 자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겸손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모습,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 완전히 주님은 육적인 것은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물은 씻기는 것이지만
씻기는 의식에 해당되는 거지만 성령과 불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것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뭔가 된 걸로 생각할까 봐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명철이신 그분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셔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에서도 부르시고 또 성전 문 앞에서도 부르시고 제물을 싣고 들어가는 그 문 바로 앞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들이 어린 양 속죄 제물을 가지고 동문, 양회 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양인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오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말을 하는데 어디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 지혜가 말을 하기를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 들어오는 곳에서 외치고 길가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서 외친다 그랬죠. 길가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서 외치는 이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의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혼인잔치에 종들을 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예화로 드십니다. 초청하는 그 종들이 나아가서 어디서 길거리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합니다. 이 세상에 음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거리에 음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예수님의 하인들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음녀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있더라는 거죠. 길거리에서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가면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건물과 마을과 회당과 곳곳을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이 이와 같이 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육적으로 보여준 것이 치유와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들이더라 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어떠한 치유, 어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권세가 빛으로 임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빛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인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그 자유와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길가에 높은 것은 높은 곳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은 많은 산당들이 지어진 곳이고 예수님은 산당들 앞에서도 외치고 가르치고 질문도 하죠. 그 다음에 성문 곁과라고 한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a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At the gate, at the entry of city. 그 어떤 장소를 지명을 해주면서 주님이 그 문에 서서 또 도시에 들어가는 그 문에 서서 출입하는 문의 문들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곳에서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외친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외치는 이유, 성전
그 문 입구에서 외치는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 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문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곤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성전 문에서 외치는 지혜와 명철은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나가면서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십자가만이 문이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른다는 이 말씀, 길가와 사거리와 또는 성문 앞에서 그 입구에서 부르짖는다는 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회개할 것이 전파된다. 그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성경 구약 전체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이것이 지혜요 명철이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또 세례한다 와서 물세례 받게끔 하지만 이 물세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로 심판을 받는 자가 있어서 완전히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시고 또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거든요. 목이 가란 것이 해결이 될 수 있고 배고픈 자가 와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문이 십자가 뿐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만나야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부르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르심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이 같은 것이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향한 것이라. 이게 원어 번역이에요. 킹 제임스에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죠. 나를 부르는데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분의 부르는 음성 이거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진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 진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고 명철이시고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여기다 딱 새겨놓으세요. 그래야
늘이말씀을생각하면서내가다른생각을안할수있겠습니다4절말씀을했었죠우리4절부터읽어보겠습니다디모데전서2장4절과5절말씀같이봉독합니다하나님은모든사람이구원을받으며진리를아는데이르기를원하시느니라하나님은한분이시오또하나님과사람사이의중보자도한분이시니그사람이신그리스도예수라모든사람이구원을얻고진리를아는데이르기를원한다고하시고하나님이한분이고하나님과사람사이의중보도한분이신데곧사람이신그리스도시다요말을하는거예요그것만이하나님과우리사이의중보하나님과우리사이에막힌죄의담을허실고우리로하여금하나님을만날수있게하는단한분이라는거죠그래서하나님이사람의아들들을향해서말씀하고있는말씀이예수그리스도께오라는거죠계시록22장17절의말씀에성령과신부가말씀하시기를오라하시는도다듣는자도오라할것이요목마른자도올것이요또원하는자는값없이생명수를받으라성령과신부가지금말을한대요예수님오셔서말씀하신고하는것뿐만이아니라그분이부활하시고하늘에올라서성령을우리에게보내주심으로성령이우리안에서우리를신부로삼으시고성령이우리안에서우리입술을통해서또한오라부르는거예요성령과신부가오라각사람들을권하고각사람들에게부르는이유는값없이돈없이생명수를받아마시는자가되라는거예요듣는사람은오라세례요한이말하고예수그리스도가말할뿐만이아니라이제하나님의영성령을받은사람들이끊임없이외치는거사도행전1장8절너희가성령을받으면권능을받고권능이너희로예루살렘과온유대와사마리아와땅끝까지이르러서내증인이되리라우리가성령을받으면권능을받고이와같이증인이되어지는건성령님이함께하기때문에그래서성령받은신부가또나아가서사람들에게오라하면서지금부르고있는거예요우리에게오라말씀하시는성령님이여러분을또한신부로삼으신그성령님이우리안에서많은사람들을부르고계시다는거죠각사람을불러서그들에게전파하니까사도바울도전파하면서우리가전파하여각사람에게권하는데골로새서1장28절찾아보시겠어요왜이렇게부르고계시는가골로새1장28절말씀찾으셨으면우리같이봉독하시겠습니다우리가그를전파하여각사람을권하고모든지혜로각사람을가르침은각사람을그리스도안에서완전한자로세우려함이니각사람을권하고각사람을가르치는데모든지혜로가르쳤다자그러니까사도바울도지혜로그들을부르시고지혜로그들을가르쳤음을말하고있습니다각사람을그리스도안에서완전한자로세우기위함이다주안에서이부르심은우리를완전한자로세우기원함이라는거예요완전한자는예수그리스도한분이신데그예수그리스도를닮아서그리스도의형상을우리가입고장성한분량에충만한데까지자라나게하려합니다근데이장성한분량에충만한데까지자라나는이것이에베소4장22절에서24절말씀을보면우리가옛사람을쫓는옛구습을벗어버리고그썩어져가는구습을쫓는옛사람을벗어버리고즉육체의구습을벗어버리고심령이새롭게되어져서심령이새롭게되어져서하나님을따라의와진리의거룩함으로새사람을입는것하나님이그와같이우리에게의와진리로새사람을
있게끔 만들어 주실 때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이, 명철의 말씀이 부르시는 것은 한 번 부르고 나 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계속 말씀이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버려야 될 거, 벗어버려야 될 거, 가르침을 받게끔 해서 벗고 벗고 벗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계속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고 한 걸음, 십자가에 죽고 두 걸음, 십자가에 죽고 세 걸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도성에 이를 때까지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즉 지혜를 깨달으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런데 이 말은 뭐야?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지혜를 깨닫고 명철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해요. 명철한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주님을 깨달아 아는 명철의 마음을 가지려면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어져야 가져질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자가 될 때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 완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직분을 이것저것 교회에 주는 직분을 말한 거예요. 모든 직분은 다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주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부르고 불러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원래가 오늘 본문에 이 미련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거든요. 미련한 자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명철 앞에서 이게 자꾸 벗겨져야 돼요. 벗겨지면 이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명철한 마음을 갖게끔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벗어버린 만큼 지혜의 사람, 명철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미련한 세상을 따라가던 것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점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주님 안에서 지혜를 가진 자요, 명철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 이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교회인데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부자라고 생각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의 그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라 그랬거든요. 지혜의 말씀 앞에 나를 매일 날마다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세어져 있는지, 얼만큼 아직도 더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보면 이제 됐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서 명철의 마음을 가졌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온전한 자가 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잘못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근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흰 세마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세례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례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불로 연단한 금으로 옷을 사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장 뛰어난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도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서 또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믿음의 사람 바울의 입을 열어서 말씀한 거예요. 정직한 것, 진실한 것, 가장 뛰어난 것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정직한 것. 그리고 정직한 것 하나가 아니라 것들이거든요. 정직한 것들. 그럼 이 정직한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 가장 뛰어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직한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졌던 비밀인 거죠. 우리 골로새 1장 한번 더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나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숨겨놓고 감춰놨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서 이 가장 뛰어난 것을 지혜가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외치고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우리에게 오라고 불렀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주기를 말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돼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서 또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게 되는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힘의 그 강력한 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심으로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입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는 그 사악한 것들을 미워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건 다 가증하고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악하고 가증하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외의 것은 다 가증하다. 아멘. 십자가가 지혜요 명철이 부릅니다. 십자가로 오라고. 십자가로 오라고.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십자가 뿐이다. 그 안에서 너희는 지혜를 깨닫고 명철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명철의 부르심인 이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깨달아져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깨닫고 명철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의 부르심을 거기서 듣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깨달을 때도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래서 날마다 어디에 나가요? 십자가에 나아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깨달고 내가 어떻게 돼요? 벗어져야 돼. 육의 것은 벗어지고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값없이 돈없이 마시라고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생명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요 많은 정직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풍성하고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혜가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부른다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또한 정말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함으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얻게 하시는 것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뜻이기에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소리를 외치고 계십니다. 거리에서 외치고 사거리에서 외치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도록 외치십니다. 문어기에서 외칩니다.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외칩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 문은 오직 십자가 하나인 것을 외치고 그 앞에서 외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십자가 복음 밖에는 없음을 외치게 하신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명철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심을 정말 잘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명절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십자가의 귀하고 귀한 것들이 이렇게 잠언서에 숨어져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거리에서 세상에 모든 정말 모퉁이들 광장에서 정말 음녀가 이리저리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아 정말 미혹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그것을 찾아가서
주님 이 정욕을 따라서 결국은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진실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꼬시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외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볼 때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능히 우리가 아버지 구원함을 얻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길이 이 땅에 있는 것 같고 많은 복음이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말씀하시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 그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로 명철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만난 바 되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받아 정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철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참으로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에 품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길에 나아가서 결단코 한 걸음도 불의 심판에 나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심령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